그래서 저 애장품은 저희 선수들이 댓글을 직접 선정을 해서 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 리벤지 매치 한 번 더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그때는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뭐예요? 뜯어요? 네, 뜯어보세요. 언박싱. 언박싱. 우와. 누가 가져가요? 이거. 이게 때리는 거. 때리는 거. 이거 여기 때리지 말고 여기 때리면 안 돼요? 진 팀을. 그러면은 찬도랑 저랑 붙으면 안 되겠네요. 왜냐 후배들이 좋아하잖아요. 그러면 그래야죠. 아, 목숨 걸고 할 거 아니야. 저 찬도 한번 때려보고 싶어가지고. 막내가 이 정교하게 하려고. 아, 여기 어디 회사야? 포장을 잘했네. 그러니까. 그래서 뭐? 빨리 해라. 감사합니다. 와, 나 욕도 이렇게 묶어놨네. Today is a good day for challenge. Today. 그럼 개인전으로 하자. 개인전으로 할까요? 개인전으로 하자. 개인전으로 할까요? 그래서 1등이 3, 4등 때리기. 아, 2등은 빠지고. 2등은 빠지고. 빠지고. 개인전으로? 얘를 뭐 손해볼 거 없어요. 네, 저는 맞아도 돼. 개인전으로. 개인전이니까 피볼 때까지 해. 10시 때까지. 예. 여기 빨개지고 저 피물 찍 잡히면 끝나는 거. 와, 저 뽑을게요. 네. 700. 700에 가까운 사람. 네. 오케이, 4시에서. 그러면 이제 가위바위보 하면 되죠. 다시 또 한 게 좋은 거야. 700에 가까운 게 차야 돼. 1등이 정하는 걸로. 1등이 순서 정하는 걸로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가위바위보. 분위기가 쎄하다. 1등, 오케이. 2등, 3등, 4등. 오케이. 챌린지. 몇 시라고? 700. 아, 근데. 가야지.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? 딴 거 없이. 모르겠어요.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다는 거 없이. 아, 이렇게. 오케이. 어? 뭐야? 내가 300하고 900 사이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다. 그러면은 형이 300 되는 거죠. 그럼 니네 둘은 어떻게 할 거야? 다시 해야 되는 거야. 살살 나오지. 세 명 친 것 뿐 나오지. 살살 때 통쳐야 돼. 아, 너 세다. 잘 맞았잖아. 너무 막대기 쳤어. 그러면 누가 꼴찌예요? 형이 꼴찌고 나랑 얘랑 꼴찌고 우리 1-2등이네. 1-2등 나오자. 1-2등 나오네. 그러면 1-2등 뭐죠? 너랑 나랑 맞는 거잖아. 그치. 맞는 건 정해졌고 원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지. 또 라이얼리티비 1-2등이야. 어, 진짜 약하다. 260이나 990이나 나오면 너가 이기는 거야. 내가 3등이냐? 네. 네가 3등. 내가 먼저 왔어. 3등은 3등. 답게. 아, 이것도 차별을 주는 거 같아. 4등은 3등. 이걸 해야 되는 거지. 죄송한다야. 아, 반대가 돼서 게임이니까. 쓰다. 키보드 쓰다. 아이씨. 이게 지금 3등이야. 때린 게. 4등은 더 세지. 이번에 990보다. 표정 찍어야 될 것 같은데. 눈 뜨고 맞추지. 주름 잡혀 주름. 눈 감으면. 어우, 아, 아이씨. 너 주름에 가렸어. 근데 내가 뽑을게. 내가 꼴찌잖아. 네, 그래. 꼴찌 줘야지. 하이스코어. 제일 높은 사람이. 그럼 김호재가 1등이네 또. 내가 순서 정해주면 되지. 네.
감사 봤어? 모르겠어. 모르겠어? 너 1등, 2등, 3등, 4등. 나 하이스코어라. 하이스코어? 왜 아까 잘 맞은 거 같은데 왜 그러지? 아. 아. 아, 너무 약해라. Come on, man. Come on, man. 믿게 받는 거 아니에요? 아, 됐어, 됐어. 됐어. 자, 이게 28이죠? 어쨌든 맞을 수도 있어. 3등 맞을 수도 있잖아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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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어떻게 하고 첫 터치 Today is a good day for challenge 아프리카 이거 안 갑자기 뭘 들어가? 뭘 들어가? 잠깐 어디 들어가? 뭘 들어가 들어가 줌 들어오지 마 아우와 아 센터로 치라고 아 왜 옆 선상으로 치고 있어 무슨 감보고 치 김태국지 무슨 감보고 치 세네 세네 와 다시 있네 스트레스가 풀리네 형아 네가 빨리 카드 뽑아 다시 빨리 그만하자 어 그러면 성훈이 네가 해봐 아 제가 순서 어, 순서 뭐 1등, 2등, 3등, 4등으로 오케이 2등 2등점이야? 맞은 줄 알아 대단 맞았어 포트 깼다 이거 뭘로 쳐야 되냐 2점 나와 세다 지금 뭐하러? 2&2 2&2 주자 이담루 원아웃 컨택 사인 났어 토 우와 오 분위기시네요 나도 세게 타고 200주년 내가 몇이었지? 400 몇이었지? 내가 1등이잖아 어 네가 1등 내가 608 내가 400 500달 아니 여기 써있잖아 여기 오오 오빠 내 산대? 형님 형이 때리세요 제가 바로 양보할게요 양보할게요 고마워 내가 3등이야 제가 꼴등이야 어 아니 608이잖아 408 이거 그러니까 형이 3등 맞아 이거 먼저 아 그러니까 그 감안해서 때려달라 가늠한 사이로 있지 난 선상이 좋아 눈썹 옆에 그쪽 침맛이 잘 되시는데 아 근데 저는 9년 동안 묵혀있던 이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선물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아 근데 제가 때릴 때 확실하게 때렸어야 되는데 이 미끄러워가지고 못 때렸어요 그게 좀 아쉬워 똑같은 다 버디로션 똑같이 바르고 똑같이 때리는데 버디로션 선배들 이렇게 때릴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개범이 대신 와서 때릴 수 있게 됐어요 개범이한테 고맙다 개범아 고마워 아. 댓글을 제가 두 개를 골랐는데 유니폼 원래 한 벌만 했었는데 두 벌에서 한 번씩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선정한 댓글은 이성곤 선수 올 시즌 부상 없이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곤 선수 유니폼을 꼭 갖고 싶습니다 중1 되는데 이성곤 선수 유니폼 입고 야구장 가고 싶네요
이름은 최강 삼성이라고 돼 있는 이분 한 분 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성호 선수 작년 직관 때 처음 사진과 사인 받고 그때 이후로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됐어요. 유유. 나한 댓글 남겨주겠습니다. 박계범 선수는 사복 입으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. 이름이 송준석이어가지고 이 사람 드리겠습니다. 송준석 저희들 있으니까 이분 진짜 준석이가 쓴 거 아니야? 진짜 준석이가 쓴 거 아니야? 박계범 너무 못생겼어요는 제가 하고 싶은 말. 해시태그 박계범 선수도 해줘요. 영상 제목 위에 박계범 선수만 없어요. 그 트루진님인데 그 분한테 드리겠습니다. 저는 너무 이 편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 편? 어라죽이 진짜 너무 많아. 이 편 하드캐리 해가지고 지금 아니 어라죽이 너무 기스포여가지고 어라죽? 얼토당토 않는 이게... 죽마고운 설명. 그런데 할 말이 있는데 나이제 너 끌고 떠나 이거 최근 아 인기 댓글 순으로 보니까 챔도 진짜 이런 이미지냐고. 챔도를 알고 나서부터 환상이 다 깨졌다. 고도한 완장님이 아니고 그냥 아재였어. 저 아재 아재 아닙니다. 아재죠 아재. 아재지. 아재죠. 아닌데? 아재 아닌 거를 해명 한번 해봐. 어떻게 해명하죠? 요즘, 아재 요즘 애들 언어 하나 던져줘봐. 나일리지. 어? 나 뭐? 뭐? 나일리지. 나일. 나일리지. 리즈? 나일리지. 아, 나일리지. 나일. 아 오케이 얘기해. 그 줄임말이지? 네. 네. 난 알아. 너 물로. 난 알아. 그냥 아재야. 잘 안 쓰. 안 쓰는데 근데 요즘 그 쓰는 것 같아. 아재 아닙니다. 한 분밖에 못 드리는 거죠. 형 이 경전 나눠드리려면 다 나눠드려. 내면도 되고. 박은희님이 써주신 건데 박찬호 선수 진짜 웃겨요. 경기 때와는 완전 인간미 있는 모습 너무 좋아요. 말씀하시는 거 꿀잼. 앞으로 삼투부 꿀잼 담당 계속해주세요. 아닙니다 이라고 하는데 이분께 드리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저도 정했습니다. 김소연님인데 찬도랑 제가 했던 유행어를 두 개를 합치셨어요. 오늘부터 어라죽만을 마시며 소신있게 행동하겠습니다. 저도 그래요. 요게 좀 참신한 것 같아가지고 요분한테 제 스파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한자가 아니야? 또 한 번 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한자가 마음에 드는 댓글은 뭐 김지은 님이 써주신 건데 아 이거 큰일 났네. 저 뽑아주시면 타율 3할 장타율 4할 본선비 도로선구형 오지게 뽑는다는데 안 뽑아가지고 못 뽑는 거 아니야? 드리면 되죠 한자. 오른쪽 드려야 되나? 이 인형 하나 드리죠. 네. 네. 요 인형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김지은 님에게 요 성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냥 지나치면 뭔가 찜찜할 것 같아가지고 스파이크는 제가 드리지 못하더라도 요 인형을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당첨되신 분들 안 하냐? 혼자 해. 형이 말하고 우리가 와 하면 되잖아요.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. 와.